이니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리언님과 리안님과 그리고 나랑 그리고 구독자님 워커님과 함께 워커님 집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니맨 들어가보죠. 들어갔더니 숲이 있습니다. 이쁜 벚꽃이 피어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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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구경하면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분 번주 고수라고 해서 불렀는데? 저분 내가 본 적 있는데 고수였는데? 어? 어? 뭐야 이거 화살표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탈라는 거 아닐까? 오. 어? 있어. 턱 타면은 비밀 공간 발견? 역시 집고수는 역시 비밀 공간이지. 어? 올라간다. 오! 왔다! 오! 오! 뭐야? 이거 완전 그거잖아. 한국의 그 궁 같은. 어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앉는 그런 곳 같은데, 성 같은데? 우와. 요. 금정전. 뭐라 써야 되는 거죠? 근청전? 근정전이야, 근정전! 근정전! 그런가? 우와! 오, 이거 왕이 앉는 곳이네! 여봐라! 네히! 여봐라! 자네! 얼굴은 왜 그러는 건가? 제 얼굴이 어땠어요? 이 녀석을 매우 끌고 와서 얼굴을 고치게 하도록 해라! 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빨리 뭐해! 담미호 끌고 가! 개인이! 따라오너라! 얼굴을 당장 고치고 오라! 얼굴이 마구니가 껴져 있구나! 내 얼굴이 어땠어? 뭐야? 고요한 신전. 어? 여기 내가 왔다 갔다 온 곳인가 본데? 담미호님 왔다 가심. 담미호님 왔다 갔군요. 이거 아래로 내려가는 건가? 경험 없어요. 이거 아 이번에... 왔다 이거다. 오. 이야. 와.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오. 와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비밀 공간 또. 오 여기 신전 입구가 있어요. 근데 막혀 있는데? 뚫고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뚫고. 뚫고 날아서 지나가기. 오, 요거 타고 날아가야 되나봐. 어? 우와! 왜? 우와! 우와! 귀여워. 진짜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만든 비용. 3만 원이라는 것 같아요. 그쵸? 3만 원 이상. 하늘을 보세요. 오,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하늘에도 뭐가 있고요. 입양 첫 작품이고요. 100시간 정도 쓴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 가보자. 오, 이 성 입구 봐? 야, 고생 좀 하셨겠는데, 진짜? 오. 우와. 오, 뭐야, 이 앞에 있는 이 표현? 이 질? 자, 우와, 뭐야, 들어갔더니 뭔 공간이 있어! 오? 와, 올라갈 수 있는 곳이네요. 일단 뒤로 가서 맞아봅시다. 이런데? 올라가 보죠, 여기 일단. 리아 올라오자! 가자! 요호! 오... 뭐야? 되게 판타지스러운 성인가봐! 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간다! 오? 오! 여기서 보는 뷰! 여긴 정원이구만? 이 신전의 정원이었고? 이야! 여기에 아기들이 쉴 수 있는 아기 방인 것 같죠? 야. 어? 근데 아기 얼굴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호야? 어? 아기세요? 어? 아기, 아이고, 아기야! 응! 가자, 아기야. 왜 여기 있어? 응! 와, 여기 또 있어. 여기 침대도 있어. 야, 이 디테일함. 여기 진짜 집 많네. 있을 건 다 있네요.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와!
여기 또 보석이 있었구나. 반대편도 빨리 보도록 하죠. 구독. 이제 이번에 왼쪽 계단. 와, 바닥이 이거 다 유리로 만들었네. 멋있어. 낮에 봐야 멋있는 집이네. 야, 이분 이거 입양하세요. 처음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놀이방 있고 침대 있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대망의 그 가운데 길을 가보도록 하자. 리아야, 안녕. 너 왜 거기 있니? 와! 영국 군대를 지키는 큐피트예요. 큐피트? 어? 내가 생각한 큐피트가 아니... 와, 야, 네가 나 미쳤어! 어? 이거 점프맵이야, 점프맵. 이거 어떻게 올라가, 여기는? 아, 여기를 또 타서 쭉 올라가죠? 와, 이거 점프맵이었네? 과연 하늘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아직 미완성? 미완성이었네요, 여기는. 뭔가... 아니, 저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아, 여기 아니요? 펫을 네, 집어 넣어볼까요? 들어... 네, 펫을 집어 넣어보죠. 냉. 어, 됐다, 들어가. 진짜 들어간다. 비밀 공간이 있다고? 와! 와! 대박! 와, 이거 입양화소에서 네온펜 만드는 곳. 예, 그거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 와. 되게 멋있는, 신비한 공간이 있었구만. 쭈. 우와.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 우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오! 오, 올라왔어! 진짜! 신기하다. 가자! 쭈. 오! 와, 위에 또 뭐가 있어, 이거! 프로펠러 같은 게 있는데? 와, 아, 여기가 하늘에 있는 프로펠러인가? 와, 다리 진짜 가깝다. 와,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위에 올려보면 더 있어요. 와, 위에 더 있다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A few moments later. 자, 정상에 보입니다. 과연 정상에 무엇이 있을지. 어? 신이 사는 신전 같은 건가 봐. 막 제우스가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오. 여기 약간 왕자 이런 거 하나 놓으면은 이쁘겠다. 자, 한번 떨어져 볼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거울. 아, 이게 거울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떨어지면서 와! 아! 자, 이렇게 워커님의 그러니까 신들이 살 것 같은 그런 신전을 직구경 해보았는데요. 야, 진짜 잘 지으셨다. 와, 진짜 멋있어. 그리고 멋져요. 겉모습이 딱 봐도 진짜 멋있어요. 좋아요. 자, 이렇게 워커님의 작품을 만나보았는데요. 아, 너무 잘 보았습니다. 나 이렇게 높은 집은 처음 봤잖아. 와, 멋져요. 진짜 열심히 지으셨다. 신기했어, 보는 내내.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집구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